맞습니다. 오늘 이제 달마 혈맥론 오늘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어떤 거였냐면 이제 꿈을 꿀 때 꿈속에 이제 꿈속에 있는 자기가 꿈을 꿀 때도 꿈속에 자기가 있잖아요. 그 자기 그것이 자기 몸이냐 벌레 몸이냐 그래서 그렇다 했더니 그 꿈속에서 그 자기가 말하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게 그러니까 꿈속에 내가 있고 꿈속에 내가 말하고 활동하고 움직이는 게 있는데 그게 이 꿈속에 나라는 것과 같으냐 다르냐 그랬더니 그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즉 꿈속에서는 보면 꿈속에 등장인물도 나고 이게 꿈을 꿈꾼 자가 있잖아요. 꿈꾸는 의식이 있다고 보면 꿈꾸는 그놈이 꿈속의 주인공 역할도 했다가 그 주인공이 활동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이 꿈꾸는 의식이 하는 거죠. 그 꿈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도 전부 다 꿈 하나가 다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꿀 때는 꿈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삼라만상 만물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하나가 의식 하나가 꿈의 세상으로 확 펼쳐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 의식, 이걸 뭐 몽중의식이라고 한다면 꿈 꾸는 의식 그거 하나가 꿈속의 주인공도 만들고 친구들도 만들고 부모님도 만들고 사건 사고들도 만들고 빌딩도 만들고 산하 대지 별 우주 구름 모든 걸 확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젯밤 꿈을 꿨다면 그 꿈속의 세계를 창조했잖아요. 너무 간단하게 창조하죠. 우리가 뭐 창조주 조물주 하면은 대단하게 여기지만 매일 밤 내가 내 꿈의 창조주고 내 꿈의 어떤 조물주로서 꿈의 세계를 확 만들고 꿈속에 아마 한 70억 인구가 있었을 거예요. 다 만나지 못해도 그 꿈속에 있는 그 무수히 많은 인구들을 그 내 마음 하나가 탁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저 창세기 뭐 나오듯이 일주일 동안 뭐 별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뭐 해와 달을 만들고 뭐 이러지도 않아요. 그리고 보기 좋으니 하루는 쉬고 이러지도 않아요. 그냥 잠에 들자마자 꿈의 세계를 찰나간에 짠 하고 만들어냈다가 내가 이제 꿈을 한참 꾸다가 꿈에서 딱 빠져나올 때는 알람 맞힌 시간 소리만 딱 들리면 그냥 그 어마어마한 우주가 내가 만들어놓은 순식간 만들어놨던 우주 속에서 내가 살다가 그 우주 전체가 순식간 확 사라져요. 눈 하나 깜짝하는 사이에 뻥 하고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삶을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창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창조하는 그 꿈속에 있을 때는 내가 그렇게 창조했다는 걸 모르고 꿈속에 있을 때는 얘가 나지.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돈도 벌어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되고 직장도 더 좋은 데를 다녀야 되고 그 안에서 꿈속에서 누가 나를 욕하면 막 화도 냈다가 그 꿈속에서 귀신이 나오면 무서워하기도 했다가 온갖 그 속에서 이제 막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게 꿈 하나 딱 깨고 나니까 이게 꿈이었구나. 이거 아 나는 또 이 세계가 진짜 있는 줄 알았네. 이 우주가 진짜 있는 줄 알았네. 나랑 경쟁하던 저 경쟁자가 진짜 있는 줄 알았네. 나는 저 사람한테 이기려고 막 꿈속에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꿈 깨보니까 그게 바로 나였구나. 내가 공연이 이걸 실제화 시켜가지고 나도 진짜고 세계도 진짜다 이렇게 여기다 보니까 그 속에서 막 아웅다웅하면서 돈 벌려고 명예 권력 지위 늘려나가려고 건강을 지키려고 막 가진 노력을 하며 살았었구나. 근데 꿈을 딱 깨고 보니까 이게 그냥 말 그대로 꿈이었단 말이야. 내 마음이 그냥 그렇게 드러난 것이었을 뿐이란 말이죠. 실제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현실에서 깨어난다라는 것은 꿈 속에서 깨어나는 것과 비슷한데 이제 다른 점은 자각몽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꿈 속에서 탁 깨어났을 때 방금 전까지 꿈인 줄 알았다가 꿈에서 눈 딱 뜨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도 꿈 속에 있는 사람 중에 꿈을 꾸다가 어느 날 자각몽을 꾸는 때가 있잖아요.
자각몽 꺼보신 분 계세요, 혹시? 예, 있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어릴 때 하늘을 종종 저는 꿈속에서 하늘을 날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법이 있어요, 저만의. 그 가끔 꿈속에서 제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네. 이렇게 나름 이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딱 힘을 주면 이렇게 쫙 날아가요. 날아요. 뚝 이렇게 날거든요. 근데 그 다음 한 3년, 5년 지나가지고 또 나는 꿈을 꾸면 그 방법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날아가요. 그렇게 날다가 문득 알았어요. 아, 이거 꿈이구나.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나는 꿈을 꾸고 있네. 그런데 꿈인 줄 알면서도 계속 그 꿈을 꿨어요. 그렇게 이제 꿈인 줄 알면서 자각몽을 꿀 때가 있단 말이에요. 꿈을 꾸는 속에서인데, 아, 이거 꿈인 줄 알아요. 그러다가, 아, 좀 있으면 깨겠네. 이러면서 또 꿈을 계속 꿔요. 그것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딱 자각몽. 꿈에서 딱 깨어난 채 꿈을 꾸면, 꿈속에 그대로 있어요. 꿈속에서. 남들과 관계도 맺고, 꿈속에 친구도 만나고, 꿈은 그대로 꾸는데, 이제 나는 이게 꿈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나한테 욕을 해도 슬플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성공을 못해도 괴로울 것도 없고 내가 그렇게 꿈꿔오던 모든 것들이 막 실체적인 어떤 막 무게감 있는 심각한 그런 일이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아주 가벼운 일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게 깨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성품을 확인한다라는 게 성품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성품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 이 세상이 무엇인지 나와 이 우주라는 게 내가 지금 있다라고 여기던 이 모든 것들이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이 정말 본성이 뭔지 그 진짜 성품이 뭔지 진짜가 뭐냐 이게 진짜 있는 거 맞느냐 여기서 깨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아 이게 꿈과 같았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나면은 이 몸이 내가 아니었구나가 확실해진단 말이에요. 무아. 아, 이 내가 이 몸이라고 여겼던 것을 지금까지는 진짜 나라고 내가 착각하고 살았구나. 무아 연기 이런 말 있죠. 아, 이게 내가 진짜 내가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이렇게 나라고 여겼던 이것은 진짜 나였던 것이 아니라 그냥 인연 따라 인연이 모이니까 이렇게 이제 모인 것이고 이건 인연이 닿으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인연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는 이걸 가지고 그냥 그동안은 나라고 내가 그래 생각하고 살았었구나. 사실은 이 몸이나 이 느낌, 생각, 의지, 의식하는 이 오온, 오치온이라고 내가 쌓아왔던 이게 내가 아니고 이게 가능하게 한 이 바탕이랄까 배경이랄까 아 이 전부가 나였구나. 아니 꿈 속에 있는 등장인물 하나만 내가 아니라 꿈 전체가 나잖아요. 꿈의 공간 전체가 나잖아요. 그 허공 꿈의 공간 전체가 나고 꿈의 우주 전체가 나고 꿈의 세상 전부 다가 나고 너들이 전부 다 나고 내가 일으켰던 사건 사고가 전부 다 나고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게 다 그냥 자기잖아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스님이 답한다. 이미 다르지 않다면 그 꿈속에 있는 나와 내가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뭐 작용하는 거, 나와 너, 나와 우주, 나와 꿈의 세계 그 모두가 서로 다르지 않다면 이 몸 그대로가 그대의 근본 법신이며 이 법신이 곧 그대의 본래 마음이다. 그러면은 그 몸 하나만 너이겠느냐? 그 몸이 그대로 자기 법신인 것처럼 법신이라는 게 그대로 우리의 본래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 본 마음, 꿈을 꾼 그 마음 하나, 그게 진짜 자기 아니냐? 그러니까 꿈속의 등장인물 하나가 나가 아니라 나의 진정한 자기의 진짜 내 몸은 이 육신이 아니라 법신, 법의 몸. 뭐가 법의 몸이에요? 아, 꿈의 세계 전체가 내 몸이란 말이에요. 이 그 꿈 속에 있던 그 등장인물 한 명만 내 몸이 아니라 꿈 전체가 내 몸이란 말이에요. 그걸 법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허공법신 이렇게도 말해요. 허공성 이게 그대로 법신이란 말이죠.
이게 내 몸이 아닌 거예요. 이 몸이 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이 움직이는 거, 말하는 거 그대로 다 법신이, 법신의 작용이에요. 이것도 법신이고 이것도 법신이고 여러분도 법신이고 하늘, 바람, 구름, 해와 달 모든 것들이 법신 아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그 꿈 아닌 게 없잖아요. 그 꿈속에서 자각몽을 내가 자각몽이라는 사실 알았어요. 꿈속에서. 근데 꿈속에 있는 어떤 사람이, 친구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괴로워 죽겠어요, 자식이 좋은 대학 못 가서 괴로워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나는 이게 다 꿈인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까 꿈속에서 그 앞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요. 아이고 보살님, 자식 좋은 대학 못 가고 뭐 남편 진급 못하고 뭐 내가 돈 좀 없어지고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의 꿈이에요, 꿈. 그 보살님도 돈이 있다 없다 하는 그게 내가 아닙니다. 내가 늙어서 괴롭다, 뭐 건강하지 못해 괴롭다, 그거 자기 아니에요. 이 전체가 나예요, 전체가. 이 하늘이 나고. 아이, 그럼 스님 도대체 진짜 본래 면목이라는 게 뭡니까? 진짜 내가 누굽니까? 이 먹고 내가 뭐 누굽니까 도대체? 그러면 그 스님은 뭘 가리키겠어요? 이 꿈 하나하나가 전부 다 법신인데, 꿈 하나하나가 전부 다 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뭔데요? 부처가 뭔데요? 하고 묻는단 말이에요, 꿈속에서.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가 다 꿈인데 뭘 가리킬 거예요? 아니 보살님, 이게 지금 꿈이잖아요. 이게 지금 꿈이잖아요. 그리고 죽비를 딱딱 친단 말이에요. 큰 스님들이 법상에 올라가자마자 죽비를 꽝꽝 치고 이것이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걸 그냥 가리켜 보이는 거예요. 뭐 진실이 뭡니까? 나의 진짜 본래 면목이 뭡니까? 보이는 거 가리키는 거예요. 뜰 앞에 잣나무다 하듯이 저 눈앞에 피아노다, 이 앞에 있는 이 컵이다. 뭐가 꿈이에요? 이것도 꿈이고 저것도 꿈이고 하늘의 별도 꿈이고 연등도 꿈이고 여러분도 꿈이고 저도 꿈이고 다 꿈이잖아요. 전부 다 한 물건이잖아요. 전부 다 하나잖아요, 하나. 그걸 일심이라 그래, 일심, 한 마음. 꿈의 세계 전체가 한 마음이 나튼 거잖아요.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 할 때 그 뜰 앞에 잣나, 뜰 앞에 있는 잣나무, 그것도 법신이지만 뜰 하는, 뜰 하는 이게 법신이죠. 앞 하는 이게 법신이고 뭐 뒤뜰의 잣나무, 뒤뜰의 호두나무 이래도 법신이고 뭐라도 말 한마디 딱 냈다 하면 그게 어디서 나오냔 말이에요. 그게 다 법신의 작용이잖아요. 움직임이 전부 다 법신의 작용이고,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는 것, 바람이 부는 것,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화하는 것, 고양이가 야옹하는 것, 여러분이 밥을 먹는 것, 밥 먹고 저절로 소화가 일어나는 것, 차를 타고 엑셀을 밟으면서 이렇게 오는 거, 지하철을 타는 거, 지하철이 돌아가는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법신의 작용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홍주종이라고 하는 그 뭐 육조 스님 이제 문화에서도 이제 몇 가지 종으로 나뉘어요. 근데 그 중에 뭐 마조나 뭐 이런 쪽의 계열에서는 뭐 전체 작용이니 하나하나의 작용이 그대로 법신이다. 그래서 그 홍주종 마조 스님 그쪽 계열에서는 하나하나가 다 법신이고 번뇌 그대로가 보리고 눈에 보이는 게 그대로 부처다. 이 중생이 그대로 부처다. 작용 하나를 일으켰다면 그대로 부처다. 뭐가 작용이에요? 움직임 하나가 다 작용이에요. 숨 쉬는 것도 작용이고 노래 부르는 것도 작용이고 모든 것이 전부 다 부처 작용 아닌 것이 없다. 전부 다 부처다, 법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육조스님 문화에 하택종이라고 불리는 하택 신회, 또 규봉종밀, 또 우리나라의 그 진울 스님 계열로 오는 또 그쪽에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지자, 알미라고 표현을 했어요. 알미라고. 뭐가 법이냐? 본다, 봐서 아는 이 암, 이게 바로 본래 면목이다. 본래 면목은 텅 비었다라는, 공하다라는, 허공성이라는 측면이 있고, 이건 이제 본체, 진리의 본체. 본체는 텅 비었다, 공하다라는 측면이고,
작용, 본체의 작용, 상, 용, 쓰임. 작용 측면에서는 손을 들어 보이든 말을 한마디 하든 소리를 뻑 지르든 한 대 때리든 전부 다 법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 말하면 여러분이 제가 말을 할 때 스님 하든지 보살님 하든지 뜰 앞에 잣나무 하든지 마삼근 하든지 뭐 똥막대기 하든지 여기 나오는 어떤 말을 그냥 하든지 인과 하든지 마치 하든지 허공 하든지 같아서 하든지 말의 내용을 따라가면 이 말 저 말이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뭐가 법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 하든지 똥막대기 하든지 스님 하든지 차 한잔 마셔라 하든지 이게 다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뭐지? 뜰 앞에 잣나무는 뜰 앞에 있는 잣나무고 똥막대기는 똥 묻은 막대기인데 그게 왜 거기서 공통점이 뭘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떤 소리가 들려도 뜰 앞에 잣나무하고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럼 뭐가 같아요? 이 허공에서, 이 허공성에서 이게 인연이 화합하면 이렇게 이 소리가 인연이 화합하면 텅 빈 허공인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소리는 없잖아요, 본래. 소리가 어디 숨어 있다가 나오나요? 여기 숨어 있다가 나오나요? 여기 숨어 있다가 나오나요? 본래 있었나요, 소리가? 소리는 본래 있던 게 아니죠, 그죠? 어디도 없어요. 있다고 할 수 없어요. 공하단 말이에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있다고 여기는 것은 어떻게 있느냐 하면 진짜 있는 게 아니고 인과 연을 화합시켜준다라는 조건에 따라서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조건이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져요. 조금 전에 그 소리는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이 다하니까 사라졌잖아요. 그럼 그 소리 있어요? 있는 거예요? 진짜 있는 겁니까? 가져와 보세요. 어디 있어요? 기억 속에 있는 걸 진짜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인연이 화합하니까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희한하네. 인연이 다 하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소리가 진짜 있는 거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린 이걸 진짜 있다고 자기 의식으로 붙잡을 때 문제가 생겨요. 이게 윗집에서 꿍꿍거리는 게 똑같잖아요. 윗집에서 꿍꿍거리는데, 인연 따라 꿍꿍거리는데 그걸 붙잡지 않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이걸 붙잡으니까 이것 때문에 윗사람을 쫓아가서 죽이고 싶은 생각까지 든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 제가 층간소음 얘기 하도 하면서 그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누가 그러더라. 저 스님이 그런 얘기 할 때마다 막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스님이 진짜 무서운 층간소음이 뭔지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란 말이죠. 맞아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달라지는 게 있냔 말이에요. 그 본질은 달라지는 게 있냔 말이에요. 이렇게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났는데 우리는 이걸 붙잡는다 그랬잖아요. 쥐는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쥐니까 어젯밤에 분명히 층간소음 때문에 죽겠었거든요.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아요, 그 사람 때문에. 1년, 2년 내내 이게 어떤 경우나 10년 동안 그 막 죽을 것 같았대요. 어떻게 복수할까? 그 소리는 왔다 갔는데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우리는 없는 걸 있다고 실제화시켜요. 어떻게 실제화시켜요? 자기 생각으로. 딴 사람에게는 없잖아요. 자식들이나 남편은 아니, 당신 그거 가지고 왜 그래? 이런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에게는 없는 게 나에게만 있는 게 왜 그래요? 실제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내가 관념으로 분별의식으로 그걸 쥐면서부터 내가 실제화를 시킨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그것을 문제되는 것으로 탄생시킨 거예요. 내가 창조한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놈이 만든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든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말한 거예요.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것은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는 걸 가지고 내가 실체화하는 것뿐이다. 이 소리랑 똑같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몸, 여러분이 나라고 여기는 그거, 그게 이거예요. 이 소리가 실체가 없듯이 이 몸이 지금은 진짜 같죠. 이 소리가 진짜 같잖아요. 몸도 진짜 같죠. 내가 느낌, 감정, 막 화날 때, 분노할 때 이게 진짜 같단 말이에요. 생각, 의지, 의식 일으킬 때 그게 진짜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가는 거 아니든가요? 화나는 마음이 진짜 내 거예요? 진짜 있었어요? 얘가 여기도 소리가 없고 여기도 소리가 없는데 인연을 화합하니까 소리가 왔다가 가듯이 여러분 마음 안에 화가 있습니까? 본래부터 화가 어느 장소에 숨겨놨나요? 아니에요. 그냥 화날 인연이 화합하면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화가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나는 게 정상이에요? 화나는 게 지극히 정상이죠. 근데 수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수행자라고 하면서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해달래요. 그 뭐냐 그랬더니 저는 자꾸 화를 내요. 저도 화내는데요. 어쩌라고요? 자꾸 화가 나요. 원래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안 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표가 그겁니까, 진짜? 누가 욕해도 화도 안 내고, 누가 날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와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만히 있고 도망도 안 가고, 심지어 뭐 배도 안 고파야 되겠죠? 안 먹어도 배도 안 고프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좋아하잖아요. 저 인도의 어떤 성자가 10년 동안 밥을 안 먹었다더라, 물 안 먹으면 안 먹었다더라, 그러면 막 쫓아가가지고 막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막 그 사람한테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진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미친놈한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이 진짜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예배할 거예요? 아니면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물 한 마시면 목마른 사람한테 예배할 거예요? 아니, 예배는 할 필요 없지만 그런 사람을 스승이라고 여길 거냔 말이에요. 아니, 부처님 배고픈 밥 먹었죠. 목마르면 물 마셨죠. 목말라 죽겠는데 물이 없으니까, 흙탕물밖에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야 그거라도 떠와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 그렇게 막 신통자지한 사람을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같은 분, 우리 같이 똑같이 평범한 분을 존경하는 것이지. 왜 우리가 그런 걸 추구하냔 말이에요. 인연 따라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수행을 했다라면서, 수행했는데도 왜 화가 나죠? 수행했는데도 왜 번뇌가 일어나죠? 수행했는데도 왜 망상이 일어나죠? 망상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줄 알아요. 망상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망상이 바로 이거라는 사실을, 이 법이라는 사실을, 망상이, 그 망상이 바로 꿈 전체가 법인데, 마음인데, 아니, 거기서 내가 일으킨 망상은 마음 아니에요? 망상이 법이고, 화나는 게 법이고, 기분 나쁜 게 법이고, 기분 좋은 게 법이고, 괴로운 게 법이고, 즐거운 게 법이라는 이 사실에 깨어나는 것이지, 그게 공부지. 현실을 뒤바꾸는 게 공부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엄청난 착각이거든요, 불자들이 하는. 나는 수행을 했으니까 삶이 좋아질 거야, 돈도 더 잘 벌게 될 거야, 괴로운 일은 싹 사라져버릴 거야, 그걸 원하잖아요. 애석하게도 그거 공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기복이라고 하는 불교를 처음에 접할 때 다 그거 원했잖아요. 자식 좋은 대학 가기를 부처님께 기도했잖아요. 내 몸 건강해지기를 기도하고,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그게 불교인 줄 알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방편으로서 기복 불교도 필요하죠. 그런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좀 허하잖아요. 내면이 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기복적으로라도 매달릴 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매달릴 대상으로서 그냥 방편으로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가지고 불교에 탁 들어오고 나면은 이제 보살님이 지금 이제 그때 그 괴로움 없어지셨죠? 그러니까 예, 없어졌어요. 그럼 이제 그때는 내가 보살님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고 방편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불교의 본뜻은 아닙니다.
진짜 불교를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하면 이제 그때는 막 괴로워 죽겠으니까 막 기복밖에 못하니까 그때는 깨달음 얘기하면은 막 관심도 없죠. 그냥 기도하면 다 된다고 하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본인이 원하는 거, 중생이 원하는 걸 먼저 준단 말이에요. 방편으로. 그럼 거기서 멈추면 그거는 진짜 사람을 천년간 말뚝에 매는 꼴밖에 안 돼요. 그렇게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면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방편이었고, 아 이제 초등학교는 졸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고등학교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법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하고 그렇게 이제 방편으로 포교를 했다가 이제는 진짜 법이 뭔지는 알려줘야죠. 그게 불교 역할인데 계속 죽을 때까지 기복만 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그것도 뭐 잘못했다라고 할 수는 없으나 거기만 매여 있어서는 이 불교의 참맛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불교를 믿는 이유가 뭔가 잘 되기 위해서, 승승장구하기 위해서, 현실이 뭔가 잘 풀리기 위해서 이러고 공부한단 말이죠. 근데 공부를 딱 하다 보면은 이제 뭐가 달라지느냐, 옛날에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불교를 믿으면 이렇게 되겠지, 부처님께 기도하면 저렇게 되겠지 이러다가 이제는 그게 사라져요.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도 사라지고 비는 것도 사라지고, 아, 삶이 그대로 법이구나, 좋은 것만 법이 아니라 좋은 것도 법이지만 나쁜 것도 법이구나, 이 분별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기대하고 추구하는 마음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을 그대로 수용하게 돼요. 저절로 그냥 삶을 통째로 수용하게 돼요. 이게 이러든 저러든 이게 전부 다 꿈이구나라는 사실을, 이게 전부 다 하나의 마음이구나라는 사실을 눈뜬단 말이죠. 그러면 꿈을 뭐 좋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지금 꿈꾸는 대로 살면 되죠. 이게 꿈이니까 사실은 그렇다고 뭐 벌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현실을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아니 열심히 사는 인연이 되는 사람은 대충 살아도 잘 살게 돼요. 대충 살아도 돈이 막 벌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왜 이렇게 나는 복이 많은지 모르겠어. 나는 열심히 안 했는데 자꾸 돈이 벌려. 이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제 친구들 중에도 있더라고요. 야, 너 옛날에는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도 신기하다고,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신기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정말 죽으라고 막 돈 하면서 돈을 버는데도 죽으라고 안 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인연 따라 사는면 되는 거예요. 인연 따라 벌리면 벌면 되죠. 벌어서 그냥 잘 쓰면 되죠. 나도 행복하고 남들도 행복하게 해주면 더욱 좋고, 그 벌면 버는 대로 잘 쓰면 되고, 어차피 꾸미니까, 어차피 꾸민 거 좋은 꿈 꾸지 하면 되잖아요. 아, 어제 꿈에는 내가 가난하고 아주 힘들고 누구한테 욕먹는 꿈을 꿨어요. 근데 그 다음날은 딱 기쁜 꿈을 꿨어요. 막 재밌고 신나고 막 그냥 눈부시게 아름다운 꿈을 꿨어요. 어이구 꿈이야 뭐 이 꿈을 꾸면 어떠고 저 꿈을 꾸면 어때요. 꿈인 줄 아는 입장에서는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상관없어요. 악몽이라도 괜찮고 기쁜 꿈이라도 괜찮아요. 그게 꿈인 줄만 알면. 근데 꿈인 줄 모르니까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추구하는 바가 있으면 그게 이루면 행복한데 이루지 못한 괴로움이잖아요. 근데 중생이라는 사람은 추구하는 게 있는 사람이에요. 옳고 그런 게 있고 맞고 틀린 게 있고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자기 머릿속으로 기준을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있으니까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자기 분별로 이건 취해야 될 거, 저건 버려야 될 거, 난 이렇게 되면 행복, 저렇게 되면 불행, 요걸 딱 기준을 정해놨잖아요. 그럼 그걸 정하고 나면 어때요? 내가 자승자박으로 나를 묶어놓는 틀을 만든 거잖아요. 난 이만큼 벌면 행복인데 그거 벌지 못할 때까지는 나는 불행해. 이걸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 생각만 없으면 어떨까요? 그 생각만 없으면? 난 이렇게 살아야 되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추구할 게 없어져요. 그럼 여기서 오케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시면, 스님 그러면 사람이 너무 게을러지지 않을까요? 너무 나태해지지 않을까요? 머리로 공부하면 그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됩니다. 마치 저것과 비슷해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선생님이 뭐 산에 가자, 가기 싫어 죽겠는데, 애들은 가기 싫어 죽겠는데 자꾸 가자고 하니까, 가기 싫은데 가자고 하니까 좀 짜증스럽게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내 스스로 너무너무 산에 가고 싶어서, 제가 뭐 지리산 설악산만 막 그냥 밥 먹듯이 다녔던 게 아니라 히말라야도 갔다 왔잖아요.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히말라야를 올라가는데 제가 막 괴로워 죽을 것 같았겠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엄청 힘든 일이잖아요. 그 옛날에는 동네 뒷산 가는 것도 막 힘들어 죽겠었는데,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그 비싼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히말라야까지 가면서도 행복했단 말이죠. 자기가 좋아서 하면 아무리 힘든 것도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뭐 어떤 주제로 글을 써주세요 이러면 거의 다 이제 제가 안 쓰기 시작한 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 쓰는 줄 아는 것 같아요. 연락도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이게 그렇게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옛날에 이렇게 막 어떻게 쓰려고 하니까, 또 그 뭐 의도대로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이게 참 조작해서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조작해서 쓰는 글을 굳이 써야 되나? 그런데 그냥 조작해서 쓰는 게, 그래서 제가 평소에 저는 이렇게 글을 쓰거나 이러진 않아요. 아예 거의 안 써요 그냥. 근데 그러다 가끔 한 번씩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영감 같은 게 탁 나올 때 있잖아요. 그냥 그럴 때 그냥 한 번씩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한 번은 그런 적이 있다니까요. 막 뭔가가 이렇게 막 그냥 열정 같은 게 막 영감 같은 게 확 올라와가지고, 마침 그때 그냥 갑자기 뭔 일이 생겨가지고 아무 일이 없었어요 며칠 동안. 근데 그때 들어앉아가지고 이렇게 글을 썼는데 거의 막 밤을 새다시피, 몇 날 며칠을 새다시피, 낮에도 아침에 분명히 아침 공양을 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막 오후 6, 7, 8시가 되고 막 전혀 애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힘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는 밤새는 거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밤새가지고 그 다음날 이게 루틴이 망가지는 거, 이런 게 싫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이제 제가 밤새는 거 싫어하는 이유가, 옛날 군에 있을 때 이제 무슨 TF팀에서 뭘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 밤새서 뭐 이게 회의를 하고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기 싫은 거 하니까. 근데 그때는 제가 막 그냥 영감 어린 마음으로 밤을 새니까, 밤을 새서 하는데도 피곤하기는 커녕 힘들기는 커녕 너무너무 전혀 힘이 안 들더란 말이죠. 여러분도 그런 느낌 있지 않나요? 내가 정말 좋아서 하거나 뭔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할 때는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 많은 일을 했는데도 힘들지 않아요. 아니 남자분들 보세요. 막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뭐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축구할 기회만 있다 이러면 가서 그 힘든 축구를 막 그렇게 뛴단 말이에요. 막 헉헉 하면서 죽을 것처럼 숨을 내쉬면서도 막 신나한다고요. 제가 어떻게 알게 된, 어디 이제 스님께서도 그렇다더라고요. 너무 축구를 좋아하신대요. 너무 축구를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스님이신데도 그 전일이 그렇게 바쁜데도 어떻게든 축구할 일 건수를 만들어가지고 조기 축구에든 어디든 어쨌든 축구를 한 게임 하고 나야 이제 뭔가 막 힘이 넘치신다고. 억지로 하라 해서 못해요. 근데 하고 싶어서 하는 거는 힘이 안, 유의 조작이 아닌 것은, 무의로 하는 것은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라서 그래요. 한다라는 막 유의 조작 반드시 해야 돼, 잘해야 돼, 이게 저렇게 해야 돼, 반드시 언제까지 성과를 만들어내야 돼, 이걸 하면 잘하는 거고 못하면 잘못하는 거야, 내가 이번 게임 잘못하면 나는 여기서 잘릴 수도 있어, 내가 이번에 한 골을 넣으면은 내가 뭔가 스타가 될 텐데, 이런 잡된 생각 없이 그냥 좋아서 하면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냥 즐겁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바뀌게 돼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게 놀고 있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분별이 사라지면요, 생각이 나를 이끌고 가던 삶이 사라지면 본연의 내가 깨어나요. 그걸 보고 이제 가슴 뛰는 삶을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정말 나를 가슴 뛰게 하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하게 되고 더 열정적으로 하게 되고. 그런다고 해서 회사 안 갈까요? 회사 가요. 안 가면 안 돼요. 왜? 안 가면 자기는 당장 밥 벌어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회사를 안 가겠어요? 쉰다고 해서 회사를 안 가는 게 아닙니다.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지. 과도한 집착 없이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사람이 더 열정적이 되고 더 액티브해져요. 더 막 오히려 더 큰 성과를 내요. 그러니까 뭐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생각 속에서 답을 찾아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노벨상 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요. 인터뷰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노벨상 받은 사람이 번뜩인 아이디어가 났던 그 순간이 언제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쉴 때 번뜩 한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연구실로 달려와서 썼든지, 아니면 잠깐 졸다가, 아니면 산책을 하다가, 뭐 기도를 하다가, 명상을 하다가, 이런 식이었다고 그래요. 생각을 쉴 때, 유의 조작의 마음이 쉬어질 때, 취하거나 버리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노력 이런 게 쉬어질 때 참된 게 드러나요. 진짜 우리의 참된 힘과 지혜와 능력이 드러나요. 그걸 불교에서는 무위법, 애씀이 없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노자도 무위자연이라 그랬잖아요. 무위, 애쓰지 않고. 자연은, 자연이 봄에 꽃을 피우려고 막 키를 쓰고 노력을 하냔 말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봄이 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비가 내릴 때 같으면 비가 내리는 거예요. 자연 그대로 그냥 따라 흐른단 말이죠. 그게 가장 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자기 생각과 분별을 믿으면서 자꾸 이 세상을 실제라고 여기면서, 이 생각은 이걸 나라고 여기고 세상을 세상이라고 여기고, 이거를 인연따라 생긴지 모르고 연기법인지 모르고 이거 실제라고 여기고 내 몸은 실제라고 여기고 이 세상은 실제라고 여기면서 전부 다 실제 있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그 실제 있는 걸 실제인 내가 쫓기 위해서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애써야 되고.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피곤해지겠어요. 단 한 분도 쉬지를 못해요. 끊임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야 돼요. 왜? 성공해야 되니까.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되니까. 뒤처질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다 꿈인 줄, 이게 통으로 난 줄 모르니까 누군가와 비교 우위를 점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시대인 줄 알아요. 약육강식으로 살아남지 못하면 다 죽는 줄 알아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열심히 일하더라도 이게 삿된 생각 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제가 군에 있을 때 그분은 진짜로 중간에 이제 막 이제는 어느 정도 군생활 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연금도 나오고 하니까 난 더 이상 막 진급하는 거 크게 관심도 없고 지금은 조금 마음이 좀 이제 군에서 마음이 어느 정도 좀 떴어요. 떠가지고 난 이제 다음 진급 안 됐으면 좋겠다. 안 되면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게 많다. 그래서 내가 나가가지고 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면서 이제 막 들떠 있었어요. 그런 사람 딱 한 명 봤어요. 군에 있을 땐 다 진급하고 싶어 하거든요. 딱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막 진급이 다가오는데 막 가슴이 설렌대요. 아, 진급 될 줄 알고 설레나? 이랬더니 그게 아니라 딱 결정이 나면 내가 이제 확실하게 떨어질 게 딱 결정 날 거니까 딱 결정 나고 나면 아, 내가 이제 진짜로 이제 내가 이제 딱 그 시간 되면 딱 나갈 수 있구나. 야, 그럼 그때 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하면서 눈이 막 초롱초롱 하면서 막 신이 난 거예요.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쉽게 말해 잘 나가는, 누구나 당연히 가만만 있어도 진급할 만큼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전역 지원서까지 냈었어요. 남들이 다 미쳤다 그랬어요. 난 이게 허망하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 지원서 냈다가 한 두 달 있다가 본인이 그 다시 걷었어요. 두 달 전역 지원서 내고 내가 나갈 생각하고만 편안하게 이렇게 있어 보니까 그렇게 좋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진급에 목매고 사니까 이렇게 스트레스 받았었구나. 군생활이 이렇게 힘들었었구나. 근데 이걸 딱 안 할 생각을 딱 하고 났더니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 다시 해도 되겠다. 그래서 다시 했단 말이죠. 즉 내가 과도하게 내가 진급해야 돼, 또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 뭐 이러면서 성과를 올려야 돼 하는 부담을 가지고 그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 생활이 힘들죠. 스트레스 받죠. 내 마음대로 못하죠. 오늘 회식 있다 이러면 무조건 가야죠. 무조건 가서 윗사람한테 좀 잘 보이기도 해야 되고. 근데 나는 막 미련 없다. 가면 나가면 나가고 있으면 있는다. 인연 따라 있는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서 내가 회식 가는 게 만약에 죽어도 싫다면, 막 죽을 정도로 싫다면 까지 거 내려놓고 있다면, 막 그냥 아, 나 오늘은 제가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오늘 회식은 좀 못 가겠습니다. 그 얘기를 못하며 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눈치 보느라고. 근데 어지간하면 그냥 갈 수도 있지만 내가 도저히 못 가겠을 때는 그냥 안 가는 결정을 할 수도 있겠죠. 다만 거기에는 결과에 대한 책임도 따르겠죠. 그런데 결과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게 없으니까,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는 집착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생각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럴 거예요. 스님 그게 말 같지가 않아요. 이게 집에 내가 이 회사 잘리면 자식들 한참 학교 다니고 있고 아내가 지금 내가 벌어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잘리면 쟤네들은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저는 회사원인 직장 생활하는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건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내 멋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는데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 죽을 만큼 괴로울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그 정도가 되면은 그건 차라리 안 하고 놓아버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회사원분이 너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몸이 그 진급 앞두고 너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깜짝 놀라더래요. 아니 이렇게 멀쩡히 길을 걸을 수 있는 게 신기하다고. 그래서 자기 손으로 자기 어깨를 만져보라 그랬더래요. 자기 어깨를 만졌더니 진짜 돌덩이같이 딱딱해서 너무 낯설더래요. 내 몸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깜짝 놀랐대요. 그분이 너무 괴로워서 찾아갔던 거거든요. 그럼 보니까 이게 마음의 병이라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 진급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지금 진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죽어요 이러다가 당신이 먼저 살아야 된다. 그게 듣고서는 이러다 죽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야 내가 이렇게 죽으면 내가 진급도 다 필요 없구나, 자식 기고 뭐고 다 필요 없겠구나, 그래가지고 다 내려놓고는 그냥 칼퇴 퇴근 딱 해가지고 매일같이 2시간씩 3시간씩 이제 걸었대요. 동네를 매일같이 걸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을 내려놨대요. 편안하게 내려놓고.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늘 얼굴에 긴장감이 막 감돌고 있던 사람이 얼굴이 이제 점점점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제 큰 집착 없으니까. 그렇다고 일할 때도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회사 갔을 때는 최선을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난 내 몸도 돌봐야 된다. 옛날 같았으면 운동하면서 스트레스 엄청 받았을 거예요. 운동은 하는데 마음은 아씨 내가 그래도 진급하려면 저 사람들 옆에 가서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이런 스트레스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래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나는 여기랑 인연이 없는 거지. 이게 공부인의 자세예요.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아 여기랑 인연이 없는 거예요. 죽도록 노력해도 안 될 사람은 내가 500%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그럼 될 사람은 한 80%만 해도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나라는 게 없어요. 나라는 건 뭐가 나냐 하면 이 인연법의 연기적인 이 우주법계 전체가 그대로 나거든요. 전 우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일어나야 할 일들은 내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한다 해도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오히려 릴렉스하고 일을 열심히 했을 때 더 잘하게 돼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여기 딱딱했다는 그분,
그러고 나서 그 해 진급하셨어요. 그러면서 삶의 진리를 터득하셨어요. 아, 잘하려고 반드시 하려고 막 과도하게 집착하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거구나. 오히려 여유가 있을 때 사람이 살아나는구나. 여유가 있을 때 사람이 살아나요. 그 제가 군에 있을 때 이렇게 그 진급 무슨 담당하는 인사 담당하는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그 높으신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급 딱 앞두고 있으면 자기 눈에 보인대요. 딱 앞두고 있으면 그냥 그 한두 달 동안 막 긴장 뭘 해도 긴장한 게 이렇게 다 이렇게 본인은 아닌 척하면서 살지만 다 뻔히 보이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가 하면 좀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이 있대요. 물론 열심히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자기가 인사 담당자로서 어떤 사람이 눈에 들어오느냐 물어보면 그 여유 있는 사람이 눈에 더 들어온다는 거예요. 당연히 쟤는 뭐지? 쟤 뭐 믿고 저렇게 당당하지? 쟤 뭐 믿고 저렇게 여유가 있지? 쟤 뭔가가 있나? 이런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누가 옛날에 나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나만 좋다고 막 그냥 죽자 사자 나만 쫓아다니면 매력이 없어지잖아요. 적당히 밀당을 해야 사람이 매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아, 안 그래요? 너무 과도하게 막 스토킹 해버리고 이러면 막 오히려 정이 뚝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과 비슷하단 말이죠. 과도하게 집착하면 그 힘으로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게 모든 거에 다 통하는 원리예요. 돈 벌겠다? 돈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못 벌어요. 적당히 벌겠다 해야지 벌지. 과도하게 집착하면 못 벌어요. 그렇다고 해서 돈 안 벌겠다 이래도 못 벌어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마음을 내되,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겠다 하고 마음은 내되, 집착 없이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럴 때 돈을 벌어요. 성공해요. 건강해지고 사람에게 인정도 받고 내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더 큰 힘이 생겨요. 마음도 안 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불교는 마음도 내지 말라는 건 줄 알아요. 무소유가 진짜 돈도 벌지 말라는 얘기인 줄 알아요. 소유에 대한 집착을 없애라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집착을 없애라. 그게 무소유예요. 소유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그 부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최선을 다해야죠. 내가 그걸로 타고났으니까 그쪽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충 건성건성 살란 얘기가 아니에요. 과도한 집착 없이 그 일을 하면 훨씬 더 그 일을 잘하게 된다. 훨씬 더 그 일에 열정이 생긴다. 아, 음악 작곡을 해도 이 노래로 대박이 나야지 이러면은 대박 안 나죠. 그건 그냥 릴렉스하고 있다가 그냥 문득 영감이 나서 5분 만에 작곡했는데 그게 세계의 명곡이 되고 이런다니까요. 왜? 생각으로 만든 게 명곡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가슴에서 그냥 툭 튀어나온 살아있는 이게 진짜 예술이고. 그렇죠. 그 음악도 그런 음악들 뭔가 이게 생각이 만들어낸 막 자꾸 막 유의 조작으로 막 이것저것 막 갖다 붙이고 막 이런 효과 저런 효과 막 갖다 붙이고 막 조작했던 그런 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사람들의 이 분별을 자극하는 또 좋다 이런 느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 없이 그냥 담담하고 담백한 그냥 어떨 땐 피아노 딱 하나 가지고만도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마음을 쉬게 해주는 그냥 고요하게 해주는 때로는 그런 음악이 와 이거는 뭐지 싶은 뭔가 이게 깊은 곳을 이렇게 막 울려주는 그런 음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나 모든 성취도 이게 유의 조작으로 만들어낸 성취가 있지만 자연스럽지 않은 게 아니 개그맨들이 자연스럽게 자기답게 막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억지로 막 짜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하나 짜가지고 맞춰가지고 막 재밌게 하려고 하면은 그게 진짜 나오겠어요? 자연스러운 데서 하는 게 진짜 개그이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진짜 자연스러운 것은 어디서 나올까요? 무집착에서 나와요. 무집착할 수 있으면 그 속에서 힘이 생겨요. 놀라운 아이러니 반어법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인생의 반어 아이러니예요. 힘을 뺐는데 오히려 더 큰 힘이
드러난다니까요. 선 오록에 그런 게 나와요. 멈췄는데 오히려 더 크게 작용한다. 힘을 뺐을 때 오히려 더 진짜가 나와요. 나를 내려놨을 때 오히려 진짜가 나와요. 아, 이 법신이 자기예요. 이 법신. 이 법신이 나지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에요. 이 허공 법신이 나예요. 이 지금 이게 우리가 꿈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몸뚱이 몸이 여러분이 아니고 이 모든 이 우주라는 꿈을 꾸고 있는 이 한마음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본래 면목이에요. 한마음이 한마음으로 깨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한마음을 문득 확인하면은 아 내가 본래부터 한마음이었구나 하고 딱 자각몽이라는 걸 확인하듯이 눈뜬 채 깨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즉신성불이라 그래 밀교에서는. 이 몸을 가지고 그대로 성불한다. 여러분의 찐은 진짜는 이 몸이 아니고 생각, 느낌, 의지, 내 개성, 내 성격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진짜는 이 꿈꾸고 있는 이 한마음이에요. 한마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제 말 듣고 있잖아요. 제 말 듣고 있잖아요. 생생하게 이렇게 한마음이 한마음을 써서 제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귀가 듣는다? 귀가 듣는 거 아니에요. 귀가 듣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귀가 듣는 거면 사람 죽어도 들어야죠. 귀가 있으니까. 쓰러진 사람도 귀가 있으니까 들어야죠. 귀가 듣는 게 아니에요. 한마음이 듣는 거예요. 한마음이. 한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고 한마음이 이렇게 설법하고 그 저라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냥 문득문득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이게 어떤 뭐 신비적인 이런 거라고 생각해. 지금 신비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일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다 마찬가지. 제가 이렇게 설법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에고로서의 아상을 지닌 나라는 개체로서의 나를 생각했을 때 내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같이 많이 배우시고 연세도 많으시고 삶의 경험도 있으시고 지혜도 있으시고 하신 많은 분들에게 아니 나라는 하나의 개체가 뭔 자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설법을 한다고 하겠어요. 뭐가 잘나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제 스스로 제가 저라는 에고의 특성을 잘 알아요. 제 스스로 그렇게 뭐랄까 이렇게 사람들이 스님 하면서 막 이렇게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래요. 제 에고를 봤을 때 제가 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자리에 딱 이렇게 있겠어요? 아니죠. 그냥 저도 부끄러워요. 한편으로는 내가 이럴 자격이 되나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마음을 어느 순간 내려놔놓으니까 이게 이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 쥐가 쥐 잘난 줄 알고 저 자리에 맨날 저러고 있나가 아니고 내가 잘난 줄 모르니까 잘났다라는 생각 그게 있었으면은 여기에 못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아 문득 보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저도 모른다니까요. 한 번은 여러분 여기서 강의하고 나서 여러분 다 떠나시고 나서 저도 이제 가려고 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부랴부랴 들어오셔가지고 스님 큰일 났다. 왜요? 그랬더니 여러분 다 떠나고 났는데 날라갔대요. 녹음이 안 됐대요. 소리가 다 안 들어갔대요. 정말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한 번 더 해줄 수 없냐고. 그래서 똑같은 거를 여러분 떠나고 나서 혼자서 한 시간 반을 또 했대니까요. 그런데 여러분하고 같이 한 시간 반 했던 내용하고 제가 혼자 했던 한 시간 반 내용이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같은데 제가 푸는 건 완전 다른 얘기를 풀더라니까요. 제가 10년 전에 반야심경 강의 안 했겠어요? 3년 전에 반야심경 강의도 했고 뭐 지금도 하지만 할 때마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맨날 똑같은 얘기 같으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이 한마음이 자기가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빌어서
한 마음이 여러분이라는 몸을 개체를 빌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부처가 여러분의 모양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개체적인 삶인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 근데 그 부처를 못 보고 우리는 부처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고 자식 키우고 이러면 살고 있는데 그 부처의 측면을 보지 않고 우리가 자기라는 에고, 아상, 분별심을 가지고 자꾸 중계방송하고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난 그냥 있는 그대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너왜 그렇게 살았어? 너 요건 잘 살았어? 요건 못 살았어? 너 20대 때왜 그랬어? 중계방송을 하면서 그땐 잘했고 지금 못했어, 이건 잘했고 저건 못했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잘하고 못한 게 없어요. 전부 다 부처의 작용이에요. 부처님이 여러분을 빌어서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내가 사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우월한 줄 알고, 내가 열등한 줄 알고. 우리는 우월도 없고 열등도 없어요. 그 누구도 그 누구보다 우월할 수가 없고 열등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역할극을 하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자기 인연을, 인연 닿을 때까지. 그러니까 저도 그냥 인연인가 보다, 그냥 인연인가 보다 싶어요. 제가 옛날부터 이렇게 살아오면서, 또 군에 있으면서, 제가 군에 있으면서 장병들에게 정말 자주 찾아다니면서, 불교, 기독교, 천주교 상관없이 그냥 일반 부대마다 다니면서 정말 그 주중에 그 강의를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제가 군종 장교로서 군에 왔는데 이 많은 월급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뭔가 이게 기여해야 되지 않나? 또 내가 군에 오기 전에 서초동에서 처음 출가했을 때그 젊은 친구들을 청년에 만들려고 1년 동안 시간 바쳐, 돈 바쳐, 에너지 바쳐, 막 온갖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포교할까 싶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가지고 죽도록 노력해서 1년 애써가지고 한 두세 명 청년을 만들었어요. 그 절에서는 그것도 막 대단하다고 했는데, 저는 막 그때 되게 절망감? 야, 이렇게까지 애써도 10명밖에 못 모으는구나, 1년 동안.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구나. 포교에 내가 기질도 없고 자격도 없고 좀 재능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군대 가놓으니까 그냥 저는 초코파이 한 박스만 들고 가면, 100명 모아놓은 부대에 초코파이 한 박스만 들고 가면, 아, 이 친구들이 저를 환호를 해줘요. 강의 끝나고 초코파이만 나눠주면 좋아해주고. 또 맨날 자기 부대 사람만 보다가 낯선 스님이 와서 강의를 하면은 신기하잖아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래요. 난 태어나서 스님 처음 봤어, 이래요. 그 특히나 타종교인들은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불교 얘기는 하나도 안 했지만, 그냥 사는 얘기를 했지만, 전혀 관심 없는 이런 젊은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렇게 인연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또 이러고 있나, 이래 싶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그냥, 아, 이게 인연이구나, 인연 전부 다. 전부 다 인연이에요. 그건 저는 제가 출가했을 때 열등감이 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훌륭한 스님들이 많았어요. 제또 이제 군에 입대할 때도 제 동기 스님들, 와, 정말 너무 멋있는 스님들이 많았어요. 너무 열등감이 느껴질 만한 진짜 훌륭한 스님들이 많았거든요. 내가 봐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사람이 멋있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야, 저 스님은 진짜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스님들이 많아요. 야, 인물도 잘났고, 능력되고, 머리도 똑똑하고. 아, 스님들 중에 진짜 천재적인 스님들이 은근히 꽤 계세요. 정말 그런 진짜 훌륭한 스님들이 많거든요. 그 정말 이렇게 저는 되게 오히려 좀 열등하다고 느꼈었을 정도죠. 제 나이도 제일 어렸고, 다들 되게 뭘 하나 해도 삶의 경험도 많고 하시니까 뭔가 척척척척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되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저렇게 훌륭한 분들도 이렇게 와서 법회를 안 하는데 내가 뭐가 잘났다 그렇게 법회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 번씩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막 위축 때도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 그게 나를 내세우고 사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이게 내가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인연이에요, 인연. 인연 따로 저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있어야 할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거기 자기라는 나라는 게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별 생각이 없어요. 옛날에 군에 있을 때만 해도 똑같은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늘 다른 얘기 해야 되는데 이거 여기에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법회를 매주 오니까 맨날 새로운 얘기 막, 그리고 이 장병들이 솔깃할 만한 얘기들을 막 찾으려고 여기저기 온갖 정보, 막 온갖 솔깃한 얘기들, 막 최신의 정보들을 막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최신의 뭔가 새로운 것들이 있으면 그거부터 딱 얘기를 하면서 시작해야 장병들이 이제 눈이 막 똘망똘망해져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걸그룹에 대한 신상 파악 다 하고 있었어요. 어느 걸그룹이 언제 신곡을 발표하는지 다 알았어요. 그 얘기해주면 이 친구들이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거든요. 어떨 때는 법회 시작 전에, 야, 어제 나온 신인 걸그룹이다 이러면서 한번 틀어주고 법문을 시작하기도 했어요. 한때. 근데 이제 지금은 어찌 보면 좀 게을러졌고, 좀 어느 정도 뭐 그냥 보게 되면 보지만, 지금은 이제 맨날 신선한 얘기를 해야 돼 이 생각도 없어요. 이 공부는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 날마다 신선한 거거든요. 이 분별은 맨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무분별지라는 이 공부는요, 맨날 똑같은 얘기밖에 제가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매일같이 날마다 매순간 신선한 거예요. 구태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항상 있던 거라서, 늘 있던 거라서 정말 심심한 거인기도 한데 동시에 정말 그냥 살아서 펄떡펄떡 뛰는, 날마다 신선한 아주 생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법이라는 안목을 봤을 때, 우리 그냥 꼭 이걸 모르더라도 아까 우리 진홀스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 전체가 나구나. 꿈에 있는 하나의 캐릭터가 내가 아니고, 하나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 아, 꿈 전체의 그 허공 전체, 꿈이라는 허공 전체가 나구나라는 그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게 소화가 되나 안 되나. 진홀스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마음은 끝없는 과거로부터 지금과 전혀 다른 것이 없어서 나고 죽는 것이 없다. 이 마음은 나고 죽는 게 없어요. 즉, 이 몸은 나고 죽잖아요. 몸이 보세요. 이 소리는 왔다 가잖아요. 근데 소리가 나타나기 전에 이 소리를 아는, 아까 제가 그랬죠? 그 신의 스님, 하택 신의 스님의 입장에선 이걸 알미라고 했다. 소리는 이것과 아, 야, 여가 다른 소리지만, 여기서 이 소리가 난다는 걸 알죠? 아, 여기서 소리를 알죠? 이걸 봐서 알죠? 냄새 맡아서 아, 무슨 냄새가 나는구나 하고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분별해서 아는 건 말고, 분별해서 아는 건 두 번째 자리 떨어진 알미고, 이 첫 번째 자리에 알미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랬을 때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생각해보기 전에 갓난아기도 어떤 소리가 난다는 건 안단 말이에요. 이 갓난아기가 아는 암, 분별하기 이전에 아는 암. 냄새가 나면 갓난아기에게 무슨 냄새인지 모르지만, 조금 전에 나던 냄새가 다른 냄새가 나는구나, 코끝을 찌르는 냄새구나, 이런 거 정도는 안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자리에서 암, 그거는 우리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갓난아기나 우리나 똑같단 말이에요. 냄새 맡아서도 그 알미 드러나고, 소리를 들으면서도 알미 드러나고, 보면서도 알미 드러나고, 감촉을 느끼면서도 알미 드러난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걸 통해서도 생각의 내용은 다 다르지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생각하지 않을 때는 지금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라고 알고 있고, 생각이 드러났을 땐 지금 생각하네 하고 안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게 법이라고 했는데
이것만 법이 아니라 소리가 있을 땐 소리가 있는 줄 알고 소리가 없을 땐 소리가 없는 줄 알아요. 볼 때 보자마자 보는 알미 있잖아요. 그러면 눈 감으면 알미 없나요? 없어요. 눈 감으면 검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까맣구나라는 거, 이게 안 보인다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이 알은 눈을 뜨나 감으나 똑같단 말이에요.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라 생겨나는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는 그 바탕에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이 알은 이 공적 영지심이라고 하는 텅 빈 바탕과 같고 배경과도 같은, 그러나 무엇이 드러나더라도 그걸 바로바로 이 아는 이 암, 이것은 언제나 있었단 말이에요. 소리가 있을 때도 있고 소리가 없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삶이 생각을 빼면, 기억을 빼면, 기억과 생각, 배워 익힌 게 전부 다 기억 속에 있잖아요, 그죠? 기억 꼬집어낼 수 있어요? 기억이 진짜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지랑이처럼 이렇게 피어올랐다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 기억을 다 빼고, 생각을 다 빼고, 분별을 다 빼고, 과거 경험을 다 빼고, 과거를 싹 빼버리면 우리는 사실은 삶이 항상 지금 아니었던가요? 항상 지금 이 순간 아니었나요? 근데 우리는 그 지금 이 순간이라는 이 생생한 날 것을, 신선한 이 날 것을 항상 과거 기억으로 재해석했잖아요. 분별했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자마자 어제도 봤고 그저께도 봤고 맨날 보던 그 사람, 내 머릿속에 나쁜 놈이라고 분별심이 들어있던 그 사람, 오늘 만나면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을 만나잖아요. 이게 신선하지 않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럼 진짜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내 머릿속의 이미지, 기억, 모양, 생각, 상, 이거를 만나는 거잖아요. 진짜 그 사람을 생생하게 살아있는 지금 처음 보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을 만날 수 없다. 내가 내 아들을 만날 수 없다. 만날 수 없어요. 내 머릿속에 있는 남편, 내 머릿속에 있는 자식만 만나거든요. 머릿속에 내 식대로 해석된, 재해석된 남편, 자식, 아내, 세상, 우주, 부처, 나, 그 모양으로 만나거든요. 상으로 재해석된 덧칠로 만나거든요. 근데 그걸 다 빼버리면, 왜, 그건 진실이 아니니까. 항상 진짜는 뭐만 진짜예요? 그게 진짜면 그건 나만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딴 사람은 다르게 보잖아요. 아니, 동일한 하나를 가지고, 부처님을 가지고 불교 신자들과 기독교 신자들과 타종교 신자와 다 다르게 볼 거 아니겠어요? 하나의 현상을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보잖아요. 뭐가 진짜인 줄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면 모두에게 공통되는 진짜는 있을 거 아니에요. 모두에게 공통된 진짜, 이 소리가 좋은지 나쁜지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똑같은 진짜는 지금 여기에 해석하지 않을 때, 분별하지 않을 때, 이 알면 이거는 진짜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 사실을 통해서 내가 이거 완전 없는 건 아닌데, 이게 뭔가 이렇게 살아 있는데, 이게 확인된단 말이에요. 확인되는 뭐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진실이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과 해석, 판단, 분별을 싹 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매 순간 살아있게 생생하게 신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과거 기억, 해석, 분별 가지고 현실을 계속 죽이면서 살아오니까 우리가 중생인 거죠. 꿈을 깬다라는 것은 그렇게 왔다 가는 거에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전부 다 왔다 가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몸도 왔다 가는 거죠. 세상도 왔다 가죠. 별도 왔다 가죠. 유통기한이 길거나 짧은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소리도 왔다 가고 건강도 왔다 가고 젊음도 왔다 가고. 여러분, 젊음이
여러분의 20대 왔다 갔잖아요. 근데 왔다 가기 전에 지금 왔다 간 지금도 그냥 그 기억, 그건 왔다 갔지만 그때 온 줄 알았고, 그때 20대 때 자기가 내가 20대야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아 20대는 갔네 하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 자기라고 하고 아는 그놈은 왔다 가지 않고 늘 있잖아요. 어디에? 여기에, 현재에. 늘 이 현재에만 있지 않았나요, 우리가? 우리가 기억을 빼면 진짜 태어났습니까? 태어난 거, 과거에 태어난 게 진짜란 말이에요. 아니, 어느 순간 문득 현재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문득 그냥? 아니, 태어난 거 경험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죽을 거야 하고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아니, 한 번도 경험해 봤습니까? 이 전 우주에서 자기가 태어난 거 경험해 봤거나 자기가 죽는 거 경험해 본 사람 있어요? 아니, 그래도 남들이 태어나고 남들이 죽는 걸 봤으니까 그거 보면 딱 나도 태어나고 저렇게 죽겠구나라고 알 수 있죠. 생각이에요, 그거. 생각으로 그렇게 해석한 거잖아요. 실제는 눈앞에, 지금 여기 눈앞이 늘 경험하고 있을 뿐이에요. 눈앞을 경험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 생생한 현재에서는, 지금에서는 남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남과 죽음이 여기서 왔다 갈 뿐이에요. 나를 하나의 개체로 알면 이 우주 속에 내가 왔다가 80년, 90년 살다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허공성의 본 바탕, 이 우주 법계 법신 허공성이 이게 그대로 통으로 나라는 것을 알면 내 위로 하나의 개체가 왔다 가죠. 빌딩이 왔다 가죠. 나라가 왔다 가죠. 사람들이 왔다 가죠. 우주가 왔다 가죠. 지구별도 왔다 가죠. 태양도 왔다 가죠. 삼라만상 전체가 내 마음 위에서 왔다 가는 거예요. 바다 위에서 파도가 치듯이 태양이라는 파도, 빌딩이라는 파도, 사람이라는 파도, 나라는 파도, 너라는 파도, 돈이라는 파도, 젊다라는 파도, 늙었다라는 파도, 은하계라는 파도, 부처라는 파도, 중생이라는 파도, 이게 하나의 다 파도에 불과해요. 내 마음 위로 이 한마음이라는 텅 빈 내 마음 위로 이 온 우주가 왔다 가요. 그러니까 어떤 스님은 이 마음을 텅 비어서 한도 끝도 없이 텅 비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끝끝끝내 한도 끝도 없이 경계 없이 텅 비었다. 그걸 이제 공성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게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무색계 사선이라고 해서 최고 단계의 선정에 올라가면 공무변처라는 말이 있거든요. 공무변처 정이란 말이에요. 선정인데 공이 무변, 끝도 없이 쫙 펴져 있는 것 같은 공이 완전히 텅 빈 온통 공인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을 체험한다는 게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이 공을 체험하면 희한해요. 소리도 있고 모양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정말 야 이래서 공무변처라고 했구나. 다 있는데 하나도 없는 게 공을 체험한다니까요. 이게 아 이래서 공무변처라고 했구나. 그런데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 다음이 이제 식무변처래요. 식암 안다 한 말이야. 안다. 이건 안다라는 거는 본다. 이게 분별 없이 아는 거, 분별 없이 보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냥 드러나면 이 끝 한도 끝도 없이 있는 텅 빈 공간 가운데 이걸 아는 마음이 또 끝도 없이 있단 말이에요. 봐서 알고 들어서 알고 생각하는 걸 통해 알고 이 견문각지를 통해서 그냥 끊임없이 아는 이걸 또 어떤 분들은 본다라는 또는 비춘다 뭐 거울 그래서 거울 같단 말이에요. 진정한 자기는 거울 같단 말이에요.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분별 없이 계속 비추니까 그러니까 빛이라고 비유하기도 하죠. 이렇게 비춘다. 그 본다, 그 어떤 분들은 우주 전체가 하나의 눈이다 이렇게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우물을 보는 게 아니라 우물이 나를 보는 게 더 정확하다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온 우주에 눈 하나밖에 없는 우주인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한단 말이죠. 이게 다 우리 본성의 어떤 하나의 측면들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님께서 이 마음은 끝없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전혀 다른 것이 없어요. 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여기는 없어요. 그냥 딱 이거지. 이거는 과거에도 저촉받지 않고 공간에도 저촉받고 시공이라는 게 따로 없단 말이에요. 시공도 자기 생각 속에서 시공이 나올 뿐이지. 시공은 분별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뿐이에요. 이걸 뭐라고 이름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저거나 그거라고 하려니까 저쪽에 있는 것 같잖아요. 친밀하게 그냥 여기서 하나로 그냥 있으니까 이거라고밖에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눈을 볼수 없듯이, 자기가 자기를 볼수 없듯이, 이거는 이거를 대상화해서 볼거나 알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멸이 없고, 이거는, 이 법은 생멸이 없고요. 생멸 있는 건 왔다 가는 거잖아요. 생사법. 이거는 열의 여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불생불멸이라고 하잖아요. 이 법은. 불생불멸하니 한마음은 불생불멸이에요. 생멸하지 않아요. 이 위에서 왔다 가는 것들만 생멸하죠. 우주, 나, 너, 뭐 사람, 도시, 국가, 모든 게 왔다 가잖아요. 태양도 왔다 가고 공기도 왔다 가고 뭐 전부 다 왔다 가잖아요. 이거 하나만 왔다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원자폭탄 천억 개가 터져가지고 지구별 몇 개가 터져도 이거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태양은 무슨 생멸이 있다리잖아요. 성주개공한 달이잖아요. 별도 성주개공하잖아요. 이거는 성주개공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 별의 바탕이니까. 이 소리의 바탕이 있어야 그 위에서 이 소리가 나오잖아요. 스케치북이라는 바탕이 있어야 그 위에 그림을 그리듯이 이 소리가 등장하려면 소리가 있기 이전에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소리 떠난 다음에도 늘 있는 오고 가지 않는 불생불멸하는 이게 있어야지만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마음이 얼마나 광대무변한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이 광대무변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본성이라니까요. 우리의 본성이 이것이 나의 본성이에요. 내가 이렇게 거대한 우주 안에 지구별 안에 조그만한 땅덩어리 안에 한 몸뚱아리 육체 속에 딱 제한되어 있는 존재일 거라는 환상. 그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오고 가도록 하는 그 본바탕이 자기예요, 자기. 그걸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생멸이 없고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으며 부증불감이고 더럽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요. 이거 뭐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이건 더럽고 깨끗한 게 없어요. 더럽게 깨끗하다는 것은 인연 따라 생긴 것에 사람이 분별해가지고 이건 더럽다, 저건 깨끗하다라고 분별할 뿐인 것이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어요. 사람이 그냥 분별해서 이건 좋다, 저건 나쁘다라고 분별했을 뿐이지. 본래 좋은 거 나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오거나 가는 것도 없다. 오거나 가는 거는 생멸법들이죠.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이지. 이 불생불멸법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요. 옳고 그름도 없죠. 자기 생각 속에 옳고 그름이 있어요. 본래 이 우주에 어디, 뭐 옳은 게 어디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옥과 극락이 다르지 않아요. 본바탕이 한바탕이란 말이에요, 한바탕. 한마음 속이에요. 남자도 여자도 없으며, 남자, 여자가 여기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 명상하고 있으면, 남자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여자라는 생각이 드나요? 그런 생각 없어요. 내가 몇 살이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그건 생각해야지 몇 살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게 없어요. 아니, 스님과 속인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껍데기지. 승속이 절대 다를 수가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부터 깨야 돼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스님들은 그래도 우리와 뭔가는 다를 거야. 제가 출가해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근데 마음가짐 하나가 다르더라고요. 그게 출가의 마음이에요. 어떤 출가의 마음이냐면, 내가 스님인데 하는, 스님이라는 상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장점도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수행자야 하는. 근데 그상 하나 빼버리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부처님께서 누가 출가하겠다 하면은 오라 비구요 하면은 그 바로 그 자리에서 머리 깎아줬어요. 그리고 바로 스님 됐어요. 지금 출가하겠다라면은 머리만 깎으면 바로 스님 되는 거예요. 오라 비구요 한마디면 그냥 비구가 의식, 의례 이런 거 없어요. 불교에는 원래 불교에는 의례 의식 이런 거 없어요. 지금처럼 뭐 출가하겠다라면 막 1년이나 6개월 막 배우고 뭐 하나하나 길을 걷는 방법도 배우고요. 옷 입고 벗는 법도 배우고요. 양치하는 방법도 배우고요. 잠자는 방법도 배우고요. 스님의 위의, 스님답게 신도님들에게 보이는 뉘앙스를 배워요. 6개월 동안 위의라고 해서 위의 교육을 받아요. 스님으로서의 위의,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거. 그러고 나서 뭐 3, 4, 7증이라 돼가지고 큰 스님들 7분을 모시고 막 스님들을 모시고 행자교육원에서 막 거룩하게 법회를 장엄하게 염불하고 하면서 장엄하게 의식을 탁 치르고 나서 딱 여기 불을 딱 지지고 나면 이제 아, 내가 스님이 됐구나. 이제 이런 의례의식이 이제 역사 속에서 발전되어 왔죠. 근데 그게 불교 본질은 아니다. 본질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뭔가 새로운 존재가, 새로운 존재로 옮겨가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불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는. 다른 종교는 그런 게 그렇게 있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서는 실제 신과 인간은 실제로 다르니까. 불교는 부처와 인간이 다르지 않은 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다르니까 신과 인간의 중간자인 신부님들은 인간하고는 차원이 다른 존재예요. 신과 인간의 중간자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한 번 되고 나면 그분들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분들 앞에서 동등하게 친구처럼 하면 안 돼요. 신도님들이, 신부님한테는 절대. 원래 교리상으로 그래요. 교리상으로. 심지어 신부님이 파괴를 해도, 그래서 신부님이, 신부님의 길을 그만뒀어도 신부라는 그 어떤 정체성은 남아있어요. 실제적인 실체성이니까. 그렇죠. 신부님들 앞에서는 신도님이 갖출 건 갖추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근데 불교는, 불교는 어떤 거냐면 실질적으로 부처와 인간이 둘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나는 교리상으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부처님과 우리가 둘이 아니에요.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사람이 둘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매 순간 그게 증명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은 완벽히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다르다라고 뉘앙스한 것은 역사 속에서 그냥 이제 만든 어떤 하나의 규칙, 룰이죠. 룰. 사회도 돌아가려면 나름의 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룰은 지켜주되, 그럼 뭐 그냥 이렇게 합장하고 뭐 이런 정도의 룰은 지켜주되, 마음속에서 내가 스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스님들도 못 깨닫는다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승속이 나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스님 되고 나면 깨닫기가 훨씬 쉬워지겠지?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스님이기 때문에 깨닫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정말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스님들은 스님들 자존심이 있어서, 스님이라는 상이 있어서 이 막 공부하러 다니는데 좀 주저하기도 하고, 또 특히나 이제 스님들 중에도 좀 나이도 있고 좀 이제 나름 또 권위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은 이제 공부 마음을 낮추고 진짜 도인이, 아 예를 들어 20대 30대 도인이 생겼다, 나보다 법이 높다 하면 쫓아가서라도 배워야 되는데, 아 어른 스님들 입장에서 지금 체면에 지금 그 쫓아가서 배우겠어요? 제가 신자라고 하더라도 쫓아가서 배워야죠 당연히. 근데 그거 하겠냔 말이에요. 스님이라는 상에. 그래서 오히려 공부하기도 힘들 수도 있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출가하겠다고 찾아오는 분들한테 스승 바르게, 바른 스승을 만나서 그 스승 밑에 출가하겠다라고 해서 바른 스승이 있으면 출가해도 좋다. 너가 올바른 스승을 만나서 그리로 가겠다고 해서 그게 정말 훌륭한 스님이면 그렇게도 좋다. 그러니까 제가 훌륭한 스승이라는 거는 깨달아서 깨달음의 안목이 확실한 투철한 스님이 계시면 출가해도 좋다. 좋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출가가 아주 좋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출가 자체가 그냥 좋아서 하고 싶어서 그냥 아무데나 가서 뭐 인연 따라 출가하죠 이러면, 사실 이게 어찌보면 불경스러운 일이거든요. 불교계에서 출가는 분별하지 말고 그냥 절에 들어와라 이거예요. 절을 분별하지 말고 아무데나 들어가라. 그 스승도 그냥 지정해주는 스승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약간 미덕이에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스님이라는 상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이제 공부 배우러 다닐 때못 배우러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신자분들 입장에서는 뭔 상이 있어요. 내가 공부했다 안 했다 뭐 이건 자기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니까 뭐 그런 상 가질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누가 됐든 막 출제가를 막론하고 남녀를 막론하고 뭐 누구를 막론하고 그냥 가서 법문도 들을 수 있고 또 요즘에는 막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막 마음껏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도 이렇게 뭐 이렇게 인연 따라 또 출가하겠다는 분들 또 이렇게 스님도 소개시켜 드리고 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제가 이제 그만큼 출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출가는 너무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공부 진짜 하겠다는 사람에게는 출가같이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마음에 진짜 발심이 딱 돼 있는 사람에게는 그럼 이거는 막 완전 공부만 할 수 있는 딱 조건이 최적화된 조건이 딱 갖춰져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출가 공부 정말 공부하겠다 하면 딱 그것도 좋은 제도죠. 그러나 출제가라는 상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한편으로는 출가도 하나의 제가예요. 출가도 하나의 제가예요. 이 말 아실려나 모르겠어요. 출가도 스님들 강원 졸업하면 이제 진로 걱정해야 돼요. 내가 이제 대학원 가야 되나 아니면 부존 살아야 되나 어느 절에 조만한 절에 가서 기도 스님 해야 되나 아니면 은사스님 절에 가서 스님 도와드려야 되나 아니면 내가 뭐 공부를 좀 더 할까 아니면 어디 가서 뭘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저를 포교당을 하나 낼까 뭐 온갖 진로 걱정을 해야 돼요. 어차피 그리고 큰 절에 가면 다 대중생활이에요. 대중생활에서 어떻게 내가 여기서 잘 해야 돼요. 대중생활에서도 대중의 또 롤도 잘 지켜야 되고 거기서도 또 나름 또 막 부딪힌 일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살이하고 똑같아요. 직장생활하고 뭐 다를 게 없어요. 어찌 보면 더 엄하죠. 더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남들 눈이 있으니까 놀고 싶은 것도 못 놀고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딱 공부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 좋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공부만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점에서는 좋아요. 근데 어쨌든 내가 승속이라는 마음속에 분별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발심한 사람이 스님이에요. 그래서 그게 승보예요. 승보. 승보는 스님이 승보가 아니라 발심한 사람이 승보예요. 발보리심. 그러니까 제거 신도님들 중에도 발보리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출가한 사람 중에도 소선 스님이 지금의 시대는 앞으로는 더 그럴 것이라고 하면서 이 가사 입은 도적대들이 난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겉모습은 스님이지만 스님이 아니에요. 소선 스님 말씀처럼 도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지하게 발심한 사람은 전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분들 많이 뵀거든요. 제가자의 삶을 사시는데 너무나도 감동스럽게 공부라 진짜 저분이 스님이지 그런 분들 많아요. 제가 정말 정말 존경하는 분들 많아요. 정말 저분이 진짜 스님이다. 삶이 스님이래야 스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승복 입었다고 스님이 아니고 바라문으로 태어났다고 바라문이 아니고 행동이 바라문다와야 바라문이고 행동이 수행자다와야 수행자고 행동이 천하면 천민이지 천민이라는 그 사성계급이 천민을 만드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딱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부처님 말씀을. 노소가 없어요. 여러분 이 몸은 늙을 수 있지만 이 본성은 늙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연세가 드셨는데 마음은 이팔청춘 같지 않아요? 진짜 마음은 이팔청춘 같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그 이팔청춘 같이 느끼는 그게 자기 본 마음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은 어때요? 생각은 아이고 내가 몇 살인데 벌써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마음은 이팔청 마음의 한쪽 측면에서는 이팔청춘 같아요. 늙었다라는 걸 잘 모르겠어요. 그 몸이 그냥 힘드니까 내가 늙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마음에서는 늙고 젊음이 없어요. 진짜 자기 한마음에서는 본마음에서는 늙는 것도 없고 젊은 것도 없어요. 성인도 범부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100% 성인이에요. 전부 다 성인이에요. 다 진짜 정말 그래요. 진짜 이 성인이라는 타이틀이 뭐랄까 진짜 참 어찌 보면 당황스러운 그러니까 그냥 자연 뭐랄까 이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도인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부처도 중생도 없으며 중생이 있으니까 부처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부처가 따로 없어요. 그냥
괴롭지 않으면 그게 부처지. 닦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으며 무수증, 닦을 게 없고 증득할 게 없어요. 환야신경도 그러잖아요. 무지 영무득,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부처를 얻을 게 없단 말이에요. 닦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다. 이게 법이에요. 갈고 닦는 거 아니에요, 이 공부는. 열심히 수행해야지만 깨닫는 거 아니에요. 수행해 깨닫는데 그 수행이 뭐가 수행이냐? 갈고 닦는 게 수행이 아니에요. 중도가 수행이지. 반야바라밀이 수행이지. 뭐가 중도예요? 법문 듣는 게 중도 공부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평생 뭐 하셨어요? 법문 하셨어요. 부처님 평생 법문만 했잖아요.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 16개국 대부분의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끊임없이 법문 하셨어요. 경전 보세요. 부처님 하루 일과 일어나서 밥 먹고 탁발하러 갔다 와서 법문하고 탁발해 주신 분 밥 먹고 나서 탁발해 주신 분께 감사하다고 법문하고 돌아와서 스님들한테 질문 듣고 법문하고 오후에 신도님들 오시라 해가지고 신도님들에게 오후에는 법문하고 심지어는 잠들 때는 천상세계 신들에게 법문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냥 평생 법문하시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은. 그리고 제자들은 평생 법문 들은 거예요. 그때 왜 출가를 하려 했을까요? 유튜브가 없으니까 부처님 출가를 해야 부처님을 쫓아다닐 수 있으니까. 왜? 그 당시에는 뭐 카세트도 없고 테이프도 없으니까 부처님 법문을 직접 들으려면 혹은 부처님 법문을 직접 듣고 깨어난 아라한들 법문이라도 들으려면 출가를 해서 그 쫓아가야 목소리가 마이크도 없었으니까 목소리가 가 닿는 범주 속에 옆에 있어야 깃들어야만 법문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문 듣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편으로 출가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또 인도에서 익숙한 제도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굳이 출가 제도가 필수 불가결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어찌 보면 대승불교 운동이잖아요. 제가자들에게서 만들어진 운동이거든요. 관세음 보살님 제가자예요. 제가보살이에요. 제가보살. 뭐 지장보살님 같은 출가보살도 있지만 미륵보살 약간 카멜론 같은 반반 제가보살 반 출가보살 반 그런 스타일이시고 출가 제가라는 구분이 없어요. 대승불교에서는. 그래서 요즘에 신대승불교 운동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이게 출제가라는 구분이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겠지만 거기에 우리가 얽매는 마음은 없어야 된다. 그게 진정한 신대승불교예요. 그리고 인과도 없어요. 비인비과라 그러잖아요. 인과. 이거 원인을 갈고 닦아가지고 결과라는 깨달음 얻는 게 아니에요. 인과가 따로 없어요. 힘도 없고 모양도 없어요. 그 어떤 모양에 이게 어떤 모양 속에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모양이 전부 이 모양이니까 모두 이것이니까 모든 힘이 전부 다 이 힘이에요. 모든 힘이 전부 다 어떤 힘이에요? 이 힘이에요. 여기서 나온 힘이에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 힘이 있고 어떤 사람 힘이 없고 그 다 이 판마음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대기대용의 이 법 하나에서 큰 진리라는 거대한 기관이 온 우주 전체를 돌린단 말이에요. 대기대용이라는 말이 거대한 공장에 톱니바퀴로 막 수만 개, 수십만 개의 톱니바퀴가 움직이는 공장에 전원 버튼 하나 딱 누르면 큰 톱니바퀴 하나가 과광 하면서 돌기 시작하면 맞물린 모든 톱니바퀴가 수만 개 톱니바퀴가 전체가 다 같이 돌아가잖아요. 법 하나가, 마음 하나가 딱 전원을 하나 딱 반짝이면 마음 하나가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고 여러분을 밥 먹게 하고 걷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이 우주 전체를 움직이게 하고 태양을 뜨게 하고 바람을 불게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있게 하고 자동차가 굴러가게 하고 바다에 파도가 치게 하고 모든 것이 하나하나의 톱니바퀴예요. 그 모든 걸 뭐가 돌려요? 마음 하나가, 법 하나가 돌린단 말이에요. 이 마음 하나, 법 하나뿐이에요. 겉에 드러난 모양은 톱니바퀴야 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생길 수도 있지만 그걸 굴리는 그 본질, 본체 이건 마음이란 말이에요. 본마음, 한마음, 주인공 불성, 자성, 본래 면목하는, 해탈, 열반하는 그래서 이거 하나를 깨닫게 되면 이것이 정말 진실이구나 해서 점점 이 진실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분별에서 낯설어지고 이 본질, 법 여기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한 발 한 발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진짜로 확인하는 거예요. 아 정말이었네.
내가 맨날 분별만 쓰고 살고 있네? 내가 분별해서 정말 괴로움이 생겼네. 내가 집착하니까 괴로움이 생겼네. 탐내니까 괴로움이 생겼네. 이걸 이제 현실에서 하나하나 증명하는 거야, 자기 삶에서. 그러면서, 야, 이 법이 진짜구나 하고 이 법에 자꾸 이제 가까이 오는, 이걸 이제 수행이라고 한다면 굳이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자꾸 까먹으니까, 분별만 익숙하니까, 여기에 이제 익숙해지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보내는 게 수행이고, 가장 좋은 그 시간을 보내는 거는 그냥 깃드는 거예요. 법문 듣고 법 있는 곳에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불교는 훈습하는 공부라 그랬잖아요. 훈습, 훈습이 수행이에요. 향이 있는 곳 옆에만 있어도 향냄이 배듯이 법이 있는 곳 가까이 있기만 해도 법이 저절로 스며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애써서 공부하는 거예요. 유의조작으로 내가 100일 동안 견성하지 못하면 안 된다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의조작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이 공부는 그냥 법에 나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법문도 듣기 싫은데 억지로 들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듣고 싶을 때만 들으면 돼요. 근데 뭐 조금 듣고 싶기도 하고 좀 안 듣고 싶기도 하고 이럴 때는 뭐 들어도 좋죠. 왜냐면 하루 중에 어떤 분들은 막 10시간씩 듣는다 그러는데 한 대여섯 시간, 일곱 시간 들으면 진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뭐 자기 할 일 하면 돼요. 집안 청소도 하고 자기 할 일 하고. 듣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들을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꾸준히 늘 내가 이렇게 내가 맑은 정신으로 있을 때, 가장 맑은 정신일 때 내가 이 공부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꾸준히 공부하시면 이건 저절로 물들 수밖에 없어요. 정법 훈습이 저절로 될 수밖에 없고 공부가 저절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제가 법문할 때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꼬시려고 이 여기 분별에 있는 사람, 저기 분별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의 근기에 맞춰가지고 설명하려고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하니까, 그 위양종 육조 스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제 다섯 개 종파가 나왔는데 그 중에 위양종이라고 있었어요. 위산 스님과 앙산 스님이 하는. 근데 그 앙산 스님이라는 분이 아주 그 안목이 투철한 분이었는데, 그 이제 앙산 스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그 누구더라? 저기 어떤 스님을 얘기를 하면서 그 스님의 회상은, 그 스님의 공부처는 재련된, 잘 재련된 순금만을 파는 금은방이다. 금은방이어서 그곳에는 정말 그 법문만, 오로지 법 하나만 가리킨다. 법문만 한다. 그냥 법 얘기밖에 안 한다. 맨날 손가락 하나 들고 있거나 이 법 하나만, 그냥 오로지 그냥 그 법만 가리켜 보인다. 그런데 내가 있는 이 양산이 있는 이 법회상은 그냥 온갖 잡동사니를 다 파는 잡화상과도 같다. 그래서 감기가 온 사람에게 감기약도 주고, 어디 삔 사람에게 삔 약도 주고, 온갖 괴로운 사람들의 온갖 다양한 요구가 있을 때 그것들을 먼저 하나씩 들려줘서 그들이 지금 당장 처한 괴로움 해결시켜주고, 그러고 나서 그들을 설득시켜서 하나하나 공부시켜가지고 이제 진짜 순금, 재련된 순금을 맛보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다양한 방편들을 쓰고 있다. 그렇게 순금만을 재련한 재련소도 필요하겠지만, 또 이렇게 나 같은 이런 좀 지저분한 얘기까지 서슴지 않는 이런 회상도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스님도 계시더군요. 옛날 그 선호록을 보다 보니까. 그 참 때로는 제가 이렇게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그냥 맨날 똑같은 거를 맨날 이렇게 이 얘기 저 얘기 주서 하지만, 또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새롭게 인연돼서 듣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것들 중에 하나하나가 언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시절 인연으로 그 구절이 가서 닿을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거룩한 일꾸라고 해도 거룩한 한 구절을 얘기를 했었을 때 거기서 닿게 닿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니, 어떤 사람은 화장실 가서 똥 누다가 똥 냄새 맡고 깨달았던 사람도 있고, 시장통에서 싸우던 거 소리 듣고 깨닫는 사람도 있고, 야, 저런 데서도 깨어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제가 아는 어떤 스님은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법문을 설하신 스님도 뭐 그렇게 대단한 법문을 설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약간 기복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뭐 하나 옛날 얘기를 뭐 이렇게 하나 얘기를 했대요. 대단한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었대요. 그분이 막 도인도 아니었고. 그런데 당신 젊었을 때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법문을 듣고 다녔는데
그냥 그날따라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그냥 별로 귀에 듣지 들려오지도 않는 법문을 듣다가 문득 한 얘기를 듣는데 거기서 뭔가 그냥 확 열리는 이런 체험을 했다고도 그래요? 그게 가능해요. 부처 밑에서만 부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쉽게 말해 스승보다 더 중요한 게 자신의 발심이에요. 진짜 내가 깨닫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으면요, 재설법 같은 이렇게 시답지 않은 설법에서도 깨어난다니까요. 청출어람이 진짜예요. 여러분의 발심이 진짜 간절하면 제가 막 선사 스님의 어록 딱 얘기할 때 깨닫는 게 아니라 제가 시답다는 얘기하는 속에서도 깨어날 수 있다니까요. 또 이 법문 듣고 아휴 돈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귀가 아프다 하고 내려놓고서는 딴 일 하다 깨달을 수도 있고. 꾸준히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